Ooh, it's heavily raining outside. Where should I spend the night? Wait a second. Maybe I can sleep here. 2007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추위에 떨던 한 노숙인의 눈에 폐 건물인 이 건물이 들어온다. 건물 외벽과 창문이 비바람을 막아줘 길바닥에서 지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었기 때문인데. Well, what do you think? Wow, really nice here. It is. 그때부터 노숙인들이 하나둘 그곳에 모여들었고 아예 그곳에 살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후 그들은 근처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직접 수도 시설을 만들었으며 각자 벽돌을 쌓고 침대 등의 가구를 들이는 등 점점 주거 공간의 모습을 갖추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에 더욱 소문이 나자 이번엔 집 없는 사람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던 빈민들까지 몰려들면서 결국 무려 750가구,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버려진 건물이 빈민가가 된 사례로는 홍콩 구룡성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폰테시티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 군사 요새였던 구룡성채 역시 전쟁이 끝나고 폐건물이 되자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살다가 불법 행위가 난무해 결국 철거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폰테시티 아파트 또한 백인 부유층이 모두 유럽으로 이주하며 버려진 건물이 되자 빈민과 노숙인, 마약상들이 불법 점령한 것으로, 특히 폰테시티 아파트의 경우는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조로 불법 점거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레기를 투척, 5층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통으로 불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토레다비디의 경우 이 건물들과는 많이 달랐다. Okay, let's begin the 15 community meeting. First, why don't we talk about the noise issue brought to you by the 18th floor residents?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협동조합을 설립해 활동했으며, 순서를 정해 건물 내 외부를 청소하며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뿐 아니라 층마다 잡화점이 들어섰고, 이발소, 봉제공장, 병원 등 편의시설까지 마련했는데, 심지어 알렐루야. Now, let's all pray together. 교회까지 만들어 일요일마다 예배를 열기도 했다. 또한 여느 아파트의 주민 공용 시설처럼 농구장과 체육 시설을 두고 그 안에서는 욕설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었으며, Hey, please me on the 13th floor. That'd be 5 centimos. 승강기 없이 20층이 넘는 공간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자 주차 타워로 만든 경사로를 이용한 유료 오토바이 택시까지 생겨났는데, 이렇듯 공사가 중단된 폐 건물에 모여 살며 그야말로 작은 마을을 이룬 사람.